자, 이번 새로 나온 몬스터가 두 종류죠. 오성의 웨폰 마스터 그리고 룬망치 대장장이네. 자, 일단 웨폰 마스터는 오성인데 애들이 다 공격형이죠. 스킬도 보면은 좀 딜탱에 어울리는 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공격형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. 스킬이랑 좀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봅시다. 자, 웨폰 마스터 평타는 체력 회복을 방해합니다. 치유 불가. PVP에서 그렇게 좋은 디버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딜러니까 디버프보다는 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. 자, 일단 불 웨폰. 자, 약경 사격. 적을 공격하여 2턴간 낙인 효과를 부여하고 추가로 3회도 공격합니다. 적의 체력이 나쁠수록 위력이 증가합니다. 킬 캐치력이 좋다. 뭐 이거는 저기 비슷한 스킬이 있잖아. 풍한우, 무란우 같은 애들. 이번에 추가된 몬스터들 보면 스킬들이 전부 다 어디서 본 애들이 많아요. 재사용을 한 느낌이 좀 드는 스킬들이 많은데 아누비스 말고 좀 딜러한테 아누비스 이스가 있으면 얼마 좋을까 하는 생각했었는데 웨포마스한테 좋네요. 그리고 무기 수집. 자, 적이 죽으면 내 공격 게이지가 75% 증가하고 죽은 대상의 기본 공격인 만큼 내 공격이 최대 30% 증가한다. 300% 증가한다. 물마도사랑 좀 유사한 스노우볼 패시브죠. 전 이거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 들었거든? 물마도사 나왔을 때 턴턴 킬 날빌 같은 게 좀 있었잖아. 풍라클, 빈무희, 뭐 물팬더 뭐 이런 걸로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하나 딱 자르고 보자 이런 덱을 쓴 사람 많은데 이제 물마도사 외에 하나의 또 옵션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? 괜찮지 않아요? 물마도사가 아니라 얘를 넣고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럼 바로 게이지 증가하고 딜뻥된 상태로 이슬을 날린다 그럼 바로 하나 또 잡겠지? 그럼 또 증가하고 뭐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불 웨폰에 대한 한 줄 평은 물마도에 대한 카운터가 아니라 물마도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은 느낌이야. 자, 그리고 물속성. 일단 폭풍의 낫. 적 모두를 2회 공격하여 2턴과 강불 빗마중 발사확률 채비됨 이렇게 놓고 자, 능소능대. 적이 3명 이상이면 적 모두를 공격하고 3명 미만이면 선택한 대상을 6회 공격합니다. 이 공격은 적의 최대 체력에 비례하여 피해량이 증가하며 적의 공격 속도를 2턴간 감소시킵니다. 이게 보통 적 체력 비례 데미지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제 보스들의 체력이 엄청 높으니까 시탑이나 그래서 그 불료정 왕 같은 경우도 뭐 보스에는 데미지가 일정량 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런 제한이 없네? 내가 말하는 개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PVP가 아니라 PVE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물 웨폰을 물선인 카운터로 낸 것 같다 이런 예상들 많이 하는데 물선인의 면역을 차단한 용도로 쓰려면은 해제 후 강불 선턴 잡아서 강불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 쉽지 않아 보이죠? 그래서 물선인 카운터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PVE용? 그런 용도로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. 채비됨 제한이 있는데 설명이 누락된 거 아닐까요? 아니에요. 근데 체력비례 데미지에 제한이 있으면 당연히 설명에는 넣는 게 맞는 거고 설명이 안 들어있으면 제한 없이 들어간다 라고 본인이 말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당연한 건데 오래 들어가지고 좀 설명 실수나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내가 좀 잠당 못하겠네. 자, 그리고 풍속성 웨폰은 자, 패시브가 자신의 체력이 감소할수록 공격이 증가하고 자신의 턴에서 적을 공격 시 추가 공격을 합니다. 이 공격은 자신의 체력이 50% 초과하면 내 체력에 비례한 피를 주고 50% 이하하면 이 피는 피한 거 체력을 회복합니다. 자, 이 몬스터에 대한 딱 첫인상은 그거죠. 풍요계 5성 버전이네? 이런 느낌이 딱 들죠? 근데 풍요계는 체력형, 풍회포는 공격형. 공격형 풍요계를 방대게 세울 수 있을까? 난 글쎄요. 풍요계 하이어 아니야? 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? 그쵸, 체력형이 훨씬 낫죠. 방덱 같은 거 세울 때. 공덱에는 당연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덱은 글쎄. 자, 그리고 비대폰. 자, 비대폰은 자, 마무리 일격 패시브인데 자신의 턴에서 적을 공격 시 추가 공격을 가합니다. 이 공격은 적 대상의 체력이 30% 초과하면 공격 게이지를 30% 흡수하고 30% 이하면 대상의 방어력을 무시한 피해를 입힙니다. 이것도 뭔가 좀 어디서 본 느낌이 든단 말이야. 빗비라 비슷한 느낌이죠. 적을 공격 시 추가 공격을 한다는 점 있잖아. 약점 사격 저 3회 공격 후 낙인까지 하고 추가 공격까지 하면은 턴 잡았을 때 엄청난 딜을 뿜을 것 같다는 생각은 돼요. 자, 그리고 이제 논란의 아메폰입니다. 아메폰. 자, 이스는 뭐 강불인데 자 이거 공속 리더입니다. 24% 공속 리더고 자 3수 무형 난무 적 모두를 4회 공격하여 각각 그러니까 4회 타격에서 각각 2턴 반각 2턴 공각 지속 피해 공게이지 25% 흡수 광역기에요. 광역기 광역기에다가 반각 본각 GP 1개 그리고 개흡 25% 여기에 공속 리더 GP 2턴짜리 1개야? 자, 어마무시한
이거는 돈을 쏟아부어서 뽑아보라 이거지. 거기다가 상수 후 바로 이스 쓰면은 강불의 빗맞이까지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. 채비는까지 상수 이스가 된다. 자, 그래서 암 웨퍼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 할게요. 최소 비텔레급 여차하면 암요괴나 비도곤급으로 봅시다. 자, 눈망치 대장장이. 자, 대장장이류는 일단 눈에 폭주로 운빨 게임하고 룬 파밍할 때 운빨, 뽑기 할 때 운빨인데 드디어 스킬에도 운빨이 붙었습니다. 자, 일단 평타는 그 기절이 있고요. 자, 강화의 망치질. 아군 모드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2턴간 증가시키고 30% 확률로 대성공이 발동하면 쉴드 생성. 자, 대장장의 기술. 아군이 받는 공격 강화, 방어 강화, 공속 증가 효과가 25%만큼 증가합니다. 자,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거거든? 공업 버프가 공격력의 50%를 늘려줍니다. 방어 버프가 방어력의 70%를 늘려줍니다. 소급 버프가 공속의 3%를 늘려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물속성. 약화의 망치질이라고 정 모드를 공격하여 각각 50% 확률로 공과 반가를 겁니다. 30% 확률로 대성을 발동하면 반드시 약화시킨다. 약간 이 물의적이나 뭐 어쨌든 반강로처럼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네. 그리고 패시브. 적이 약화 효과에 정할 때마다 아군 모드의 효과 집중이 10% 증가하고 아군이 약화 효과에 걸릴 때마다 아군 모드의 효과 저항이 10% 증가합니다. 일단은 패시브가 제 생각에 좀 약해요. 왜냐? 대부분 몹들은 일단 뭐 적중 저항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만적이나 만저항을 맞춰둡니다. 애매하게 맞추는 몹도 없고 아예 0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패시브를 노리고 하기에도 애매하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택형 패시브인데 유지력이 안된다. 유지력을 담당하는 스킬이 없어요. 옆에 있다면은 쓸 수 있겠지만 애매하다 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바람속성 패시브가 커스터마이징. 공격 강화 효과가 적용 중인 아군이 저를 공격하면 50% 확률로 대상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방어 강화 효과가 적용 중인 아군은 피격시 적의 공격력을 50% 확률로 1턴 약화시킵니다. 자, 이거는 굉장히 좋죠. 이거는 지금 본인 스킬과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죠. 풍속성 4성 방댕 몹이 하나 생긴 느낌이에요. 풍 대장장이가 공방업을 동시에 쓰면은 그 적을 공격할 때 반값 걸고 내가 맞을 때 공값 걸고 그런다는 거예요. 굉장히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비속성 대장장이. 얘는 이제 패시브 아니네. 아군 모드의 스킬 쿨타임을 1턴씩 감소시키고 걸려있는 강화 효과를 1턴씩 증가시킵니다. 얘는 대성공이 두 개나 있네. 얘가 이스를 쓰고 나서 오버홀을 때리면은 버프가 4턴이 되나? 3턴에다가 얘 이거 하면은 그 버프가 거의 무한유지된다는 얘긴데 버프로서는 최상급이긴 한데 2%에서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건 왜지? 무한 버프, 쉴드까지 하면 유지력도 엄청 될 것 같고 조합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긴 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입니다. 암 대장장인데 적이 받는 공격 약화, 방어 약화, 공속 감소 효과가 25%만큼 증가합니다.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. 방어력 1000 기준으로 봤을 때 딜뽕이 1.3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방어력이 2000이 어떻게 되냐? 1.61배. 그러니까 방어력이 높아질수록 효율은 더 좋아집니다. 거의 방어무식급이긴 하지. 다만 이제 얘는 불대장장이랑은 좀 다른 게 방어력 약화가 100% 들어가지 않으니까. 자, 그래서 전부 다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일단 기대하는 몹은 일단 웨폰 마스터 중에서는 이제 물불품 중에서는 불에폰? 물에폰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담 중에 하나 가지고 싶다 하면 이제 당연히 암웨폰이고 그리고 이제 대장장이는 불이 엄청나게 꿀일 것 같아. 불속성 대장장이가 이제 앞으로 서머주어 공덱을 짤 때 고려할 만한 이제 최우선 옵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자, 신규 몬스터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